올해도 미국 시사조간지 뉴스위크에서 2023년 세계 병원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뉴스위크에서 선정한 250곳의 세계 병원 중 우리나라 병원 132곳이 우수병원으로 선정되었는데요. 뉴스위크는 의료 종사자 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11개 임상 분야의 세계 최고 병원 순위를 공개했습니다. 모든 임상 분야 50위 안에 국내 병원들이 속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먼저 축하해야 할 소식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이 11개 임상 분야 중 5개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산병원은 올해 초 뉴스위크가 공개한 세계 최고 병원 순위에서 국내 최고 병원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세계 최고 병원으로 선정된 250곳 중 작년 34위에 이어서 올해는 세계 30위로 진입했는데요. 2019년 뉴스위크가 세계 병원 순위를 공개한 이래 4년째 국내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 아산병원. 이번 세계 30위권 소식도 정말 축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산병원뿐 아니라 국내의 많은 병원들이 5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린 성과를 보여줬는데요. 먼저 높은 성과를 보여준 암, 내분비내과, 비뇨의학과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분야에서는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각각 세계 6, 7위로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1년 9위였던 삼성서울병원이 올해 6위로 상승한 것을 보면 국내 병원들이 암치료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겠죠? 이어서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그리고 국립암센터까지 5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내분비 질환에서는 서울아산병원을 선두로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이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고요. 서울성모병원에 이어서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그리고 32위의 경희대병원까지 5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작년 5위에서 3위로 올라간 서울아산병원인데요. 아산병원의 내분비 분야는 전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메이요 클리닉 그리고 하버드의과대학 매사추세츠 종합병원과 더불어서 내분비내과 진료에 있어서 세계 3대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스위크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비뇨의학과 세계 병원 순위도 공개했는데요. 10위 안에 우리나라 병원이 무려 4군데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이 10위권 안에 올랐습니다. 먼저 심장내과의 경우 아산병원이 39위로 이름을 올렸고요.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10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심장외과 분야는 50위권 안에 든 병원이 한 군데도 없었지만 서울아산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이 10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린 성과를 냈습니다. 신경과에서는 아산병원이 세계 9위로 이름을 올렸고요. 27위의 분당서울대병원, 37위의 서울대병원이 이름을 올리면서 서울대병원에서 나란히 신경과 세계 최고 병원 순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44위의 중앙대병원 또한 신경과 질환에서 5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신경외과는 세브란스병원이 우수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이 29위, 강남세브란스병원이 38위로 국내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아과인데요. 국내에는 유일하게 서울대병원이 전 세계 16위로 5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병원들이 탑에 들어간 경우가 상당히 많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 그래서 뉴스위크지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랭킹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또 한국어로 풀어준 청년의사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면 심장부는 순환기 내과는 100대 병원 안에 물론 이제 과에 따라서는 뭐 200대까지도 뽑은 데도 있는데 한국이 8개의 병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종합순위로 13위, 그러니까 금메달을 8개 땄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까 나열했던 그런 빅3, 빅5 병원들을 포함해서 8개 병원들, 이제 대학병원들을 위주로 되겠죠. 신경외과는 공동 11위, 2개 병원이 들어갔고요. 이 암과 관련된 종양학은 8위, 14개 병원이 들어갔습니다. 소아과는 물론 많이 뽑은 경우 이유도 있겠지만 한국이 2등을 했어요, 2등. 그리고 병원도 무려 29곳, 대학병원 중심으로 29곳의 병원이 차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소아과, 대학병원 소아과를 간다는 얘기는 전 세계급의 세계적인 병원에 가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아기 내과도 보면 4위,
아주 세계적인 수준이죠. 왜냐하면 워낙 우리가 또 내시경도 잘하고 기술도 전문 인력들도 많기 때문에 원래 일본이 내시경의 진짜 본산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위장관 내시경을 개발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세계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들이 다 일본 회사인데 일본을 누르고 한국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 뭐 다른 과, 심장외과, 흉부외과 중에서도 심장수술하는 파트, 정형외과도 3등을 차지했어요. 호흡기 내과도 3등, 내분비 내과도 2등, 22개나 들어갔고요. 신경과도 10군데, 비뇨기과도 11군데. 다 동메달 안에, 은메달, 동메달, 뭐 이렇게 다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각과를 세분화했더니 역시 한국이 대단하다. 실제로 이렇게만 나열해보지 않고 그 나라의 인구수 대비로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사실상 1위죠. 네, 어떻게 보면.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많으니까. 뉴스웨이크는 작년과 더불어 올해에도 최첨단 기술을 잘 활용하는 병원들의 순위를 공개했는데요. AI, 디지털 이미징, 원격 의료, 로봇 공학 및 전자기능의 사용을 선도하는 병원들을 공개했습니다. 국내에는 삼성서울병원이 30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탁월성이 인정된다고 뉴스웨이크가 보도했습니다. 뉴스위크에서 선정한 250곳 중 132곳이 우리나라 병원인 만큼 우리나라에 훌륭한 병원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자신감도 생기고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병원들의 활약을 응원하면서 이번 뉴스위크의 순위 공개가 좋은 병원을 찾는 데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